하야, 제발 고정하십시오. 항명치 마라. 설아버리면 여기서 한나절 거리다. 대하성을 취하는데 어찌 설아버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우리 군사의 기세면 설아버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계백이 아니라 이 의자가 신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안 되겠습니다. 강제로도 폐하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세. 폐! 폐하! 어서 폐하를 쫓아라! 기세입니다! 막아라! 공격하라! 설아벌을 치러 출정을 하시다니요. 술김에 객기를 부리시는 겁니다. 말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지과 은상 장군이 모셔오겠다고 했으니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자, 병어른! 우리 군사들이 신라군의 기습을 받고 폐하께서는 실종되셨습니다! 뭐라? 장군께서 폐하를 구해 오셔야겠습니다. 폐하가 설아벌을 치러 가셨다가 적의 습격에 실종되셨다. 이놈들! 못 안 있느냐? 의지근산!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살십시오. 폐하! 어서 폐하를 매셔라. 예! 와서 가거라. 이러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헛소리 말고 어서 배. 어머니가 우리가 이러는 꼴을 보면 뭐라 하실까? 아마 통곡을 하시겠지. 피눈물을 흘리실 거야. 헛소리 하지 말랬지! 야!
액상의 상처와 맥으로 보아 낙마로 인한 외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임시처치만 가능할 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환궁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장군께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좌편과 함께 폐하를 모시고 항공하십시오. 저는 이곳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오시겠다는 겁니까? 폐하께서 위중하시다는 걸 적들이 눈치채면 이때를 노려 반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하의 환우가 알려지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계백의 말이 옳습니다. 비단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내부에서도 소요가 일듯 합니다. 폐하의 환우는 절대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사비성에서도 신라의 세작이 있을 것이다. 넌 폐하의 친위 군사들을 이끌고 당당히 돌아오너라. 엄연은 승정군의 유용을 갖춰야 할 것이야. 예. 마차를 대령하라 이르거라. 예, 알겠습니다. 되었느냐? 폐하께서 무탈하신 게지. 그것이 저 아뢰옵께 항공하나 지금으로서는 친도 뭐라 장담할 수가 없사옵니다. 장담할 수 없다니. 비단 의식 소실만이 아니라 몸이 차고 맥박도 일정치 않아 아무래도 뇌질인 듯하옵니다. 뇌질이라니? 하면 이대로 영면 의식을 못 차릴 수도 있단 말이냐? 환부에서 의혈자를 뽑아냈으나 머리 깊숙이 있는 어혈까지는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사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상황도... 더한 상황이라니? 폐하께서 붕어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냐? 항공하옵니다. 폐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배야, 고정하시옵소서. 낙담하긴 아직 이릅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어찌 폐하를 보필라 했기에 폐하께서 이 지경이 되신 것이냐? 비전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만에 하나 폐하께서 잘못되신다면 책임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